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요 위쪽에서 고래 화석 하나 찍고 왔거든요. 지금 고래 찾는 3인방 찾고 있는데 요 사당 제가 안 찾았나 봐요. 소리가 전혀래. 퀘스트가 안 깨진 거 보니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원래 사진 찍어서 가는 캐긴 할 텐데. 뷰가 아마 이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이쯤 위치? 뭐 안쪽 들어가면 나오겠죠. 탐지되는 걸 보니 아직 안 갔네요. 간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까 거기 아래쪽 맞나? 찾았다. 이렇게 또 하나 얻어 걸리네요. 타무르의 사당에 도착했고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일단 마구간 여기 둘다 아니었고요. 여기는 마구간 아니고 숲의 마구간 쪽으로 이동할게요. 한 100루피 정도 줬었나? 고래 찾기 이벤트. 55분인데 아직 해가 아니지. 달이 뭐 빨간 거 사운드가 안 나오는 거 보니 오늘은 붉은 달이 아닌가 봐요. 요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쪽도 아닌가 봅니다. 지난번에 깼나 했더니 나오는 걸 보니 붉은 달이 떴나 보네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스폰의 마구간.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모냐 토마 마리타 마구간인가. 마구간 위치를 알면 좀 편하게 돌아갈 텐데. 제가 어디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플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도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지. 여기 맞나 본데요? 거대한 고래. 그러면은 잠깐 보자. 이쯤 여기 아니었나? 여기 왔나? 해서 고래 한 마리 찍었을 테고. 헤브라의 대화서.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죠. 저기 찍어 놓은 거 지워버렸나 봐요. 하와카이의 사당. 링크가 얼어 죽으면 안 되니 머리 하나 해주고. 요정이 한 마리밖에 없네요. 저번에 와서 다 잡아갔나? 이런 불상사가. 요정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이 한 마리조차 소중하죠. 돈이 많기 때문에 요정의 샘을 부활시키죠. 500루피. 별로 안 맞네. 여기서 다 올리면 돼요. 얘가 최종 대요정의 셈이기 때문에. 스킵하고 싶다. 머리가 엄청 화려하시죠? 상당히 강화해 주죠. 이런 거 올려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은밀 세트가 올리기 힘들어요. 저거는 뭐 은밀 숭어인가? 그것도 잡아야 돼서. 은밀숭어 몇 마리나 있지? 은밀초 계속 쓰이죠? 지금 필요 소재 탑 물음표 떴어요. 은밀
그렇죠. 은메숭어랑 뭐 하나는 은메타이즈 되고 은메스리즈고 제일 마지막이 뭐지? 방염도마뱀 보리불림뼈에 또 하나씩 올리죠. 보석수인은 세트도 있어서 걔네는 뭐 광상 열심히 캐야죠. 아니면은 시작이 되지였나? 시작이 마을 거기 가서 필요한 거 사거나. 방염도마뱀이 모자라겠네요. 한 번만 올리고. 얘네는 빨간 추추 젤리인데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뭐온 김에 한 거라서. 여기 온다. 마리타 마법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추추 젤리 불 옆에다 놓고 떨어뜨리면 화석성으로 변하긴 할 텐데. 추출을 많이 안 잡아가지고 모질랍니다.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머리 부분이라고 하네요. 기세로 다른 형제들이라니.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였나? 헐. 헐. 아, 안 찍고 그냥 왔나요? 아, 이런. 이런 하려던 건안 하고 딴짓만 하다 왔네요. 이런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라서. 좀만 뛰면 되죠. 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면 되겠네요. 다시 마리타 쪽으로 이동. 자, 그럼 방염 도마뱀을 9마리 정도는 잡아야 한 세트 업그레이드가 될 테니까 방염도마뱀도 잡으러 가야 되고 은밀 세트는 아직 원질이 없어서. 자, 제 싸구려 병사의 방패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활력버섯. 그나저나 부탁해놓고 승질내는 거. 야! 아! 맘에 안 드네요. 자, 이제 사진을 지워도 되겠네요. 다 지워도 될 것 같은데. 고래 와서 미션 끝났고요. 아이언궁을 어떻게 할까?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사당은 그러고 보니 여기 아직 안 갔고, 그 다음에 코르고숲 사당이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볼까 합니다. 리토족 하단에 있는 사당은 리토마을 가서 힌트를 들어야 되는 건가? 헷갈리네요. 자, 사당이 있네요. 생각이 없었는데 얘는 괜찮고 얘도 괜찮고 방패가 문제네요. 아, 옷을 입어야지. 일단 위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 보스도 있고. 아, 저기 있네요. 저 철 하나를 중간에 옮겨놓고 가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게 장땡. 같은 곳이구나. 이쯤이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 또 더 걸리네. 큐라무히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그럼 뭐 여기 있으려나? 쉽긴 한데 건너가는 것부터가 지금 화염 리잘 보스인 거 귀찮으니까 그냥 코르고숲으로 바로 갈게요. 나중에 한번 더 돌리자. 이번에는 끝날 때 사당 몇 개인지 한번 세봐야 되겠어요. 또 이러고 안 살 것 같긴 한데.
프로그 마을에 와 있고요. 여기는 뭐 타지 않는 시련인가? 뭐 그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 왜 빨간색이니? 전 사당 챌린지가 아니라서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앞쪽 총 4개의 사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타지 않는 시련인가? 그러면은 무기를 좀 버려야 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들키지 않고 가는 게 포인트고요. 은밀 세트 입고서 호마코르그를 따라가도록 하죠. 요 녀석입니다. 뒤도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걸리면 골치 아파져요.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게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음료수가 좀 많네요. 바로 앞에 있었어. 어디 갔지? 저쪽이네요. 소리가 가까운데? 앞쪽이네요. 어디 가서 또? 놓친 것 같은 느낌이지? 여기 앞에 있네요. 설마 위에 있는데 들키겠어요?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 저도 보이지가 않아서 큰일이네요. 지금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또. 헐, 놓쳤어. 다시 해야 되네요.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역시 은밀함이 배가 되니 아까 서 있던 통나무로 결국 다시 갈 테니까 거기 미리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다는 찾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나저나 저기 벌이 없네, 신기해라. 야,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불안하네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꼬마 녀석을 따라가야 사당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귀신이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야야야야.
이렇게 서 있다가 안개에 휩쓸려서 길이 잃었다고 나왔던 건데, 꼬마 녀석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인데, 이쪽만 안 오면 돼요. 그럼 또 피해야 돼서. 다시 가네요. 확실히 보기가 편해졌죠? 중간에 동물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멀어지면 안개에 갇히니까 늑대가 나타났나? 어딨어? 망할 늑대 때문에 놓쳤네요. 아, 사탕이 보인다고. 여기 앞에 있네요. 아, 도착했다고 하는 거 보니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초카히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